K-Traditional Time. 안녕하세요. K-Community Challenge 참여자 여러분, 소리꾼 문수연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제가 가르쳐드릴 곡은 한국의 민요 옹해야입니다. 옹해야는 농경사회였던 옛날의 한국에서 보리를 타작할 때 불렀던 노래인데요. 옹해야라는 단어는 별다른 뜻은 없고 흥을 돋우기 위한 입타령이라고 합니다. 이런 노동요를 부르면서 노동을 했기 때문에 일의 능률은 올라가고 고단함은 줄었겠죠. 그럼 우리도 오늘 하루의 고단함을 잊기 위해서 옹해야 한번 배워볼까요? 노래를 같이 불러보기 전에 옹해야에는 어떤 장단이 쓰였는지 먼저 알아봐야겠죠? 장단? 장단이 뭐냐고요? 한국 음악은 박자의 개념이 없고 장단의 개념이 있어요. 박자는 심장 뛰는 것과 같다면 장단은 호흡하는 것과 같답니다. 옹해야에는 단머리 장단이 쓰이는데요. 장구 기호 읽는 법 먼저 알아봐야겠죠? 첫 번째로 이 부호가 나오면 장구의 양쪽 면을 모두 치는 겁니다. 구음으로는 덩이라고 부릅니다. 두 번째 이 부호는 궁이라고 부르고 왼손으로 장구 왼편을 칩니다. 마지막으로 이 막대기처럼 생긴 부호는 오른손으로 장구 채를 들고 장구 오른쪽을 치는 겁니다. 구음으로는 따라고 해요. 자, 이제 단머리 장단 악보를 볼까요? 네모 칸이 많이 있죠. 이 네모 칸 한 칸을 한 박이라고 여기시면 됩니다. 자, 부호를 보면서 단머리를 구음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덩, 따, 따, 궁, 따, 궁. 장구로 치면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그냥 사박자와 단머리 장단이 어떻게 다른지 한번 볼까요? 어어 우어 어어 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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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우어 2 4 이렇게 되면 사박자죠. 근데 단머리 장단에 맞춰서 불러보면 어어 우어 어어 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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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우어 얼쑤. 네, 이렇게 됩니다. 자, 뭔가 좀 다르게 느껴지셨나요? 첫 시간은 옹해야의 유래와 장구, 단머리 장단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본격적으로 옹해야 노래를 배워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소리꾼 문수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